리프 안녕? 와. 진짜 오랜만이네. 새봉이 왔어요. 이거 이렇게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일단. 그래, 세로로 해서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세 번째 게임 V앱이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리프들 또 감기 걸리고 추울까봐. 그리고 이렇게 또 추우면은 내가 보고 싶잖아. 그래서 왔어. 다 지금 뭐야, 뭐 하고 있어? 세로가 좋아? 오케이, 세로가 커가지고 좋다고. 오, 귀걸이 귀엽죠? 이거 여기랑 합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귀엽죠? 어, 여기 강아지 있다? 보여줄까요? 강아지 보고 싶어요? 강아지 여기 있지? 장난이고 진짜 있어요. 이리와. 아, 너무 귀여워. 짠, 귀엽지? 자고 있어요. 아, 재밌어. 아이고, 리프들 뭐 하는지 댓글 좀 읽어볼까요? 리프 강아지 귀엽다고. 어머, 진짠 줄 알았어? 오, 세봄님 안녕하세요. 세봄 네이처 카페 오늘 정회원 됐다고. 이제 정회원 됐어요? 그동안 뭐 했어? 그래도 이제라도 정회원 돼서 다행이네. 앞으로 자주 저 되게 글 자주 쓰거든요. 그니까 저랑 같이 많이 소통해요. 어, 사인 CD 언박싱하고. 오, 베베라는 과자? 어, 그거 사라졌다가 다시 온 거 아닌가? 다시 돌아오네. 내 모습이 베베.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오늘 저녁 메뉴는 나 요즘에 자꾸 순댓국이나 막 그런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수록 그런 뭔가 뜨끈뜨끈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리프들이 그거를 먹고 팬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쵸, 오늘 화장 되게 뭔가 좀 평소랑 다르지 않아요? 입술도? 오, 순댓국 좋아. 오, 해물순두부 좋지. 겨울왕국 2. 아, 맞아. 요즘에 멤버들이 저랑 이제 몇 명 빼고서 다 겨울왕국 본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막, 그거 자꾸 해가지고. 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 보기 전에 최근에 1을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그거 진짜 많이 봐. 제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게 벌써 5년 전이래요. 시간 진짜 빨라. 강아지 안고 할까? 이리와. 세봄이, 아, 귀걸이 디자인 신기하다고? 그치? 아, 제가 머리 엉킨 거를, 그게 머리가 막 그래서 엉킨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머리를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묶어요. 자꾸 넘어와서. 근데 그게 머리가 너무 상해서 이게 엉킨 거야. 그래서 그거 리프들한테 그냥 자랑하려고 보여줬어. 어, 자랑?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었어요. 아, 이거 강아지 이름? 얘 이름은 습재야. 습재. 습기 제거제. 습재야. 제 습기 제거제. 자고 있어. 강아지 여기 만지면 자는 거 알죠? 여기 이렇게.
내 꾸야. 오늘 아, 한 네일아트 제가 네일아트를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거 저 손 재주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붙이고 다 코팅한 거예요. 는 뻥이고요. 대신 비바 붙였습니다. 손톱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한국어를 못한다고? 괜찮아요. 저도 한국어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알아볼 수 있어요. 금손 세범님 숙소에 뭐 놓고 오셨어요? 저 뭐 놓고 왔어요? 손톱 많이 상했어. 언니 안녕. 다들 이, 닉네임이 되게 온니루, 우유빙수, 막, 지주, 락기, 공영122 막 다 그렇네요. 이렇게 읽어도 되나? 주법? 뽀뽀해달라고? 안녕 안녕. 아, 세 분만 앉아 있으면 등에 날개 안 불편해? 인간계 생활 힘들지. 아, 너무 힘들지. 지금 배겨서 사실 등 떼고 있거든. 아, 출석 체크. 출석 체크 해 줄까요? 황금돼지 출석 체크 했네요. 심장 멎었어? 뽀뽀 맞고? 안 돼. 그러면 다시 아, 숙소에서 천사날개 놓고 왔다고. 아, 근데 그런 드립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난 리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머리에 촉수 있었나? 아, 촉수. 아, 이거 나랑 연결할래? 들어와. 내가 이렇게 갑자기 브이앱 키면 어때? 좋아? 요? 난 좋은데. 그래서 지금 오 나비 좋아. 이런 거 막 하면 어때요? 이런 거? 리프 뭐 하나 근데? 아, 내가 또 꽃이니까 나비가 이렇게 꼬이네. 나는 꽃, 넌 내게 꽂혔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 어머. 4시 58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곧 있으면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가 끝난 학생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아마 제일 뭔가 하루 중에 시간이 제일 안 가는 시간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때웠는데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켰으니까 많이 많이 빨리빨리 들어와 주세요. 크리스마스 계획 있어요? 없어요. 리프는 있어? 계획?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야? 옛날에는 막 콘텐츠 같은 거 찍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붐님은 꽃입니다. 그래서 리프들을 꽃입니다. 그래서 꼬였다. 온리루. 꽃도 있어. 전기장판 켜고 귤 까먹으면 짱이지. 콘서트 보러가 다비치 선배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노래 나온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노래방에서 그렇게 파리파리를 하도 부르고 시간은 멈춰라 부르고 그랬었는데 정말 예쁘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짱이에요. 그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원래 겨울 말고 봄에만 미세먼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인지 이거 봐요. 제가 저는 그런 공기에 되게 예민해요.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거든요. TMI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당히 나쁨 보이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까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상당히 나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엄청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괜히 쓰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그거 되는 거 뭐지? 그 이거 더 좋은 기능의 그런 기능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늘 진짜 심한 미세먼지. 목이 아파. 폰 카메라 한번 쏙 닦아보라고. 싫은데? 이제 이거 꺼줄게. 필터 없앨까요? 필터 없앨까? 아니면은 냅둘까? 필터 있어? 그 할까 말까? 할까 말까요? 귀엽네. 상남자는 마스크 같은 거 안 껴? 상여자도 마스크 안 껴요. 근데 마스크 안 끼면은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조기 사망하거든요. 여러분 오래오래 같이 보고 싶으면은 마스크 꼭 껴야 돼요. 조기 사망이. 세보마 내 뽀뽀 받는 게 이거 소희 언니인가? 소희 언니 안녕? 나도 상여자라서 안 끼고 싶은데 나는 아직 조금 건강하게 좀 살고 싶어서 마스크를 나갈 때 항상 끼거든. 그니까 리프도 껴야 돼. 사랑해 좀 이따 봐. 소희 언니 맞나? 네, 저 네이처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아기 리프인데 네이처 예능 챙겨보려면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먼저 보는 게 좋나요? 당연하죠. 거기에 약간 저의 진짜 리얼한 생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서 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정신없고 시끄럽고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서 보시면서 많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가장 좋아하는 색은 화이트, 레드, 블랙. 난 좀 쨍한 색깔이 좋아. 나는 파스텔 톤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하는데 내가 하면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난 쨍한 색깔이 좋아. 쨍쨍. 어머어머 어디 갔어? 이번에 뭘 하지? 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아 웃겨. 오. 어디 갔어? 댓글창 됐다. 이거 되게 사과 같다. 사과. 어머어머 매니저 언니가 갑자기 깜짝아. 세봄님은 다이제 과자 좋아하나요? 뭐야? 세봄님 동전 좀 빌려줄래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게. 몇 살인데 동전 써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응? 차라리 말 불러가지고 말 타고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동전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5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5시 8분에 갈 거야. 어?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동전 드립. 언니는 캐롤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캐롤 까먹었어.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제일 그래도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5분이니까 댓글 조금 더 읽고 끌 거예요. 진짜 잠깐 소통하고 리프 보고 싶어서 킨 거여서. 리프도 이제 일 퇴근 별로 안 남고 했으니까 집중해야지. 세몸이 자꾸 귀여워져? 하고서 맨날 이래. 세범이랑 악수하고 싶어? 자, 악수. 하이파이브. 세범아, 소희가 섹시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아, 백예린 선배님 노래 나왔잖아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니야. 아, 정말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오늘 뭐 하는지는 비밀이고. 국적 두 개, 한국이랑 천국. 맞아. 바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7분이야. 아, 나 고급 리스너지. 아, 예린 선배님 임색. 그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성숙함도 좋고 노래도 다 만드시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장문복님 성대모사를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짝 볼 때마다 민망해서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못 친해지고 싶은데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장문복님이랑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 설날에 천국 갔다 와야 돼. 이제 8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문복 씨가 성대모사 잘 봤다고 해주셨는데 뿌듯. 인정받았어. 나 이제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가기 싫다. 또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된다. 안 돼도 된다고요? 안 가면 된대요. 가야 된대요, 저. 아, 지금 들어왔는데 간다고 했어. 정말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샤이니, 응? 샤이니 애교해주고 가? 뀨? 아, 이거 하루인데? 저 요즘에 애교할 때 옛날에 엄청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리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되게 많이 있는 거 봤죠? 봤었어야 돼. 근데 하고서 자꾸 뭔가 웃음이 자꾸 나와. 오늘 쇼챔 안 나오는데요? 아, 가기 싫다. 근데 아, 저 지금 자꾸 폭행죄로 고소당했다고. 심장폭행죄. 그래서 저 지금 들어가야 돼요. 네. 아, 제가 죄를 지어서 저 심장폭행죄로 지금 이제 들어가야 돼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끄기 싫다. 자주 해줄 테니까 자주 와요. 알았지? 아, 이제 벌 받으러 가야지.
다음에 또 올게. 잘가. 다음에 만나. 밥 먹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말한 거 먹고 그리고 마스크 꼭 끼고 그래. 하이터치 하고 싶다고 한 사람 있으니까 슉 하고 갈게. 알았지? 니프 잘가. 안녕.